시작. 바로 안 들어오지 않을까? 아무도 안 들어왔어. 그래. 나 들어오면 할게. 좀만 기다려줘. 얼마나 들어오는지 어디 나와? 한명 들어왔어. 한 명 들어왔어.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. 한 명. 너 내 거야. 갑자기? 두 명, 두 명, 두 명. 너도 내 거고. 네 명, 네 명, 네 명. 다 내 거야. 열한 명, 열한 명. 다 내 거예요. 11명 축구선수 19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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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문제 드립니다. 예. 38명 예,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. 니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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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완 타이완 퐁여몬 하우지부지 와 따자하오 따자하오 따따라 안녕 안녕 이제 올라온다. 오 와 이게 지금 와. 대만 계정이에요. 대만 대만 KBS 대만 계정이라서 우리 대만 팬분들이 많이 들어와요. 대만 퐁여몬 하우지부지 그 우리 은혁 씨랑 닮은 켄에서 굉장히 유명한 DJ죠. 우리 켄 씨가 직접 한국에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어 멤버들을. 그래서 버리다 스프레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. 우리 도망가자. 저리 도망가자. 왜? 야 너 계속 따라다녀. 너 좋아하나 보다. 야 벌도 너 좋아한다. 은혁 씨 뒤통수 이쁘네요. 여러분 안녕. 따자하오. 따라야 되겠다 이거 너무 길다. 자 우리 이특 씨 더 얘기해 주세요. 아 그래서 저희가 켄 씨가 이제 그 저희가 새 앨범이 이제 6월 1일 날 그 대만 발매 예정인 대만 라이센스 앨범 리플레이 앨범이 나오긴 하지만 그 벌써 KK박스에서 저희 그 로시엔도 네 앨범이 1위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은혁 씨가 말씀드렸었나요? 한 달 동안 1위를 하면 저희가 아 공약으로 네가 한 거잖아. 네네네 맞아요. 공약으로 우리 여러분과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. 아~ 저희가 그 KK박스 K-POP 차트 1위 기록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.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싱글 데일리 차트, 주간 차트, 앨범 차트 모두 지금 1위를 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네. 야, 정말 좀 우리 대만 팬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. 어떠세요? 한 달 동안 할 줄 알았어요? 아, 사실 할 줄 알았는데 네, 왜냐면 우리 대만 팬분들이랑 우리랑은 되게 좀 약간 끈끈한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은혁 씨 좀 가까이서 찍어드려요. 타이완 라오뽀. 네, 얘기해 주세요. 라오뽀 짜이나. 그래서 왜냐면 우리 또 대만 팬분들께서 예전부터 정말 큰 사랑을 주시고 또 콘서트에서도 항상 이벤트로 저희한테 또 감동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많은 선물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여러분이 선물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. 아, 그 선물 잘 받았나요?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받았습니다. 네. 몇 주 예상이에요? 사실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뭐 여러분이 뭐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잠깐 실례할게. 더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규현이가 돌아올 때까지 좀 해주시면 내년 5월까지 예,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오, 오~ 네. 어딨어 아이씨. 만약에 저희 그 기록이 그 미나 쏘리쏘리까지 다 이 연결해서 128주였었나요? 그렇죠. 121주였습니다. 121주 네. 그 기록이 깨진다면 저는 당일치기로 대만을 다녀오겠습니다. 아 그러면 꼭 당일치기 해야 돼요. 가서 한 1년 살다 와요. 아, 1년이요? 예, 1년. 아니 121주가 있었으면 형이 121주를 있어야지. 아 그래요? 같이 가자. 그래요. 우리 신나는 기분을 한번 돌아봐요. 와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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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입수? 어, 가위바위보 진 사람 입수하게 하자. 아, 진짜 안 돼. 진짜 안 돼. 할 수 있는데 나 촬영이 나. 그러면 그럼 가위바위보 한번 해 보자 그냥. 그래. 그냥 가위바위보 한번 해 봐서. 기쁨의 입수. 자, 저기 물이에요, 여러분. 자, 손 봐요. 자, 가위바위보 해서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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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둘이 예성 은혀. 아, 왜 하필 얘랑. 자. 안 되면 지게 가위바위보. 야! 맨날 저. 와, 미쳤어. 와, 미친 거야. 미쳤어. 오케이. 와, 이제 거의 2,000명 다 됐어요. 얘 하나 미친 거야. 야. 제가
나중에 대만 가면 네? 대만 가면 그 뭐야 그 전주나이츠 한번 하나 쏠게요. 아니 지 일단은 우리가 8월 11일 날 또 그곳을 가는 걸 다 알고 K-Flow. 있네요. 예, 어. 그렇죠. K-Flow 이미 콘서트. 알고 있네. 예. 예. 네. 맞아요. 우리 그 대만 슈퍼쇼 한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또 우리 대만 팬분들을 자주 우리가 또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대만 슈퍼쇼 때는 로시엔토를 안 했었죠. 안 했지 않아요. 그때는 로시엔토를 안 했었고. 와, 그럼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. 네. 여러분들 저희는 8월 11일 날 또 만나고 또 좋은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? 6월 1일 날 네? 우리 대만에서 네? 대만 라이센스 앨범 리플레이가 또 나온다고. 우와. 기쁨의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, 원효 씨. 리플레이, 리플레이 된다는 거죠, 리플레이. 빵. 오케이. 빵. 둥둥. 빵. 요즘에 올라왔어. 오세요, 올라와라. 둥둥. 빵. 스위스 갔다 오시다니 스위스 춤을 좀 추고 나와요? 거기서 춤을 좀 안 췄어요. 아, 그래. 찌리 춤 같은데? 몸이 상해서 왔어요. 찌리에서 유행하는 춤 뭐예요? 찌리에서 유행하는 춤. 찌리 찌리 찌리. 아니 우리 시원 씨 얼마 전에 대만에서 솔로 팬미팅 했었잖아요. 네, 어, 맞아. 아, 잘했어요? 네, 잘했습니다. 아주 성황리를 마쳤고 다시 한번 또 우리 그 또 대만 팬분들의 또 사랑을 한번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저희는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수트를 차려입고 뭐 하고 있는 건가요? 그냥 이거 네. 하러 왔어요. 아 이거 지금 네. 라이브 방송하려고 지금 이거 하려고 저희가 여기 네. 그 멀리 서예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차를 타고 그쵸. 수트를 빼입고 여러분을 만나려고. 사실 네,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 조금 우리나라보다 좀 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시간 반이면 되게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아 되게 멀어요. 멀리까지 온 겁니다. 여러분 만나러 온 거니까. 네. 자 이거 우리 댓글 같은 것도 읽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? 어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. 자 읽어주세요. 시온오파 메이추 뎁타이. 아 우리 5분만 하는 거였어요? 좀만 더 해요. 정수오빠 예성오빠 잘생겼어요. 예성오빠 예성오빠 잘생겼어. 예성 핸섬. 예성 SC becoming handsome. 예성 큐티. 오마이갓 슈퍼주니어. 예성 OMG. So cute. 아하하하하 Love from 베트남. 지금 걸리버를 부를 수 있어요? 걸리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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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갤드로 자차. 그 다음 가사를 몰라. 지에 아 너무 이게 우리 수록곡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가사를 외울 수 없어.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하죠. 네 인사드리죠. 이렇게 네. 자 여러분들 그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더 셀카봉이다 저희가 오늘은 대만항 10팬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로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렸었는데요. 진짜 당일치기라도 저희가 시간을 내서 대만 팬 여러분들 잠깐 가서 뭐 허그웨이를 하든지 뭐 사인회를 하든지 제가 또 뭐 하이터치를 하든지 뭔가 새로운 또 이벤트를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앞으로 또 계속 더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8월 11일 날 또 여러분들 또 허그.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허그 자, 같이 허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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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원아 저 예성아 자 우리 핸드폰도 안아줘요. 허그 핸드폰도 안아줘. 일로 들어와, 들어와. 가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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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지스! 어? 이게 와. 어?